이모티콘 제작하고 있습니다. 소름 돋죠? 이거를 그린다는 거. 오! 인터넷 풀렸다! 짱이죠? 이런 거 몰랐죠? 안녕 여러분, 이세입니다. 오늘은 학교 브이로그를 찍을 거고요. 여기는 실습실인데 저는 학교 오자마자 옷을, 바지를 편한 걸로 갈아입고 바리바리 이동용 짐을 챙겨가지고 여기 실습실에 왔고요. 여긴 아니고 처음에 그 캐릭터 실습실에 갔고요. 오늘의 시간표는 캐릭터 시각기자인 광고 자율이에요. 과목 완전 생소하죠? 왜냐면 제가 디자인과 특성화고 전공이기 때문이죠. 우리밖에 안 뜨기 때문에 웃으면 그 번호 애들 준비하나요? 아니 오늘 똥머리가 좀 잘 된 것 같아. 디자이너인 척. 하만 앉아 있어서 여기 하는 말 기억해요. 이렇게 하나. 아 뭔지 알지? 아 느낌 안 사네. 그럼 신기한 포토샵 화면을 한 번은 보여줘야겠지? 짜자자잔. 1, 2, 3번 캐릭터. 짜자자잔. 이모티콘 제작하고 있습니다. 짱 신기하죠? 이거 왜 연결이 끊겼냐? 쌤! 따라라라. 빨리 고쳐줘.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. 이게 닿지도 않았는데 그려져요. 빨리 고쳐주세요. 당신 빨리 고쳐줘. 나 쫓겨났잖아. 네, 저 분리기사예요. 저 이거 시급 받는 거죠. 방금 양재의 눈으로 욕한 거 같아. 아니야. 쌤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펜촉을 고치라는데. 쌤이 이거 갈지 말라 그랬거든. 이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. 근데 저는 이미 했거든요. 이거 내보내잖아. 그거 쓰지 말고? 하나. 머리카락 이렇게 된 거 이거 우리밖에 안 쓰기 때문에 웃으면 그 번호 애들 준비하나요? 쌤 얘 하지 말라는 짓 해요. 자 이거 팬심이랑 한번 갈아봐야 돼. 야 팬심이랑 아이고 내가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. 저기 아 여기 타블렛에 있는 아니에요. 열지 마. 고장나면 제 탓 아니에요. 아니오메요 쌤. 대단한데. 됐어? 아니. 개웃겨. 된 줄 알아요. 자 오늘 6개. 6개요? 3개만 6개. 친 거 같다. 떼봐. 해봐. 나와. 그거 봐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되지? 된다. 나 이제 미니거 그릴 수 있다. 불안할 뻔했네. 다시 멋있는 모습. 오늘은 CD 시간이고요. 무엇을 그려내야 합니다. 이만한 두꺼운 책도 있고요. 배고파. 오늘 밥 보고 왔는데. 뭐? 오징어 볶음, 소면, 설렁탕. 설렁탕? 수수밥. 석박지. 맛있는 거 나오는 날이. 좋아요. 요즘 계속 잘 나와. 근데 뭐야 나 포토샵 하고 있었구나. 아, 그때 이거 하다 멘탈 터졌어. 던졌던 것 같은데. 설마 님 지금 코스모스? 코스모스 빠르구나. 애들이 코스모스 넘어오지 말라고 버티라고 그러는데. 이거랑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까지 완성했어. 이거는 그린 거. 소름 돋죠? 이거를 그린다는 게.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립니다. 대박이죠? 지금 이 시간이 제 정신 분열하는 시간이었고. 맞아요. 이 시간이 특히 나에게 이 시간은 정말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는. 두 시간 뒤 영상에서 굉장히 지쳐있을 수도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.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이거 4시간짜리 한 세트가 4시간이거든요? 자격증 따는 수업인데 아니 애초에 남이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는 것부터가 에바야. 인정. 그래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래놓고 이따가 또 지쳐있어. 언행 브릿지. 뭐야. 벌써 잘 못했어. 나의 또 멋있는 손톱을 보여줘야지. 겁나 분주해. 틀렸어. 뭐지 계속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. 아까 저럼 또 쌤 불러서 아 쌤 모르겠어. 여기 앞에 키보드가 있고 여기 책을 놓고 같이 보면서 해요.
아니 이게 어딨어? 야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? 어? 어? 모양이 없는데? 그러니까 그거 없어. 그냥 내 맘대로.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밥 먹으러 갈 거야. 물 또는 지금은 밥을 다 먹고 실습실로 돌아왔고요. 오! 인터넷 풀렸다! 아까 전 시간에 그 커피 제가 하던 거 있잖아요. 이거 다 끝냈거든요?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. 그 커피 완성한 거 보여드릴게요. 짱짱임! 짜잔! 이게 제가 완성, 디자인해서 완성한 거고 이게 그 하는 거, 그 원본이 완성했어야 되는 거. 이런 커피잔 이런 거 다 똑같죠? 제가 다 그린 겁니다. 대박이죠? 디자인과를 오면 질리도록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다 끝내면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? 저번 수행평 같은 거 이거 보고 이런 거 계속 줘요, 계속. 끊임없이 해야 돼. 그래도 지금 커피를 끝내서 너무 행복하고 다음 교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테트리스를 할 겁니다. 저는 컴퓨터실 쉬는 시간에 항상 테트리스를 하거든요. 저의 테트리스 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가 테트리스 진짜 잘하거든요. 그럼 자리 비웠으니까 쓰면 안 되나? 제가 이 친구한테 테트리스를 배웠어요. 제 스승님이에요. 진짜 잘해요. 제가 좀... 방금 지나가면서 흠칫들은 건 뭐지? 아무 말도. 이게 킵을 할 수 있어요, 킵을 이렇게. 짱이죠? 이런 거 몰랐죠? 아, 얘들아, 테트리스 영상 찍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해. 연소가 해버려. 그러면 내 똥쟁이 기다려. 애들이 웃기다고. 누구야? 뭐야? 이 소리 뭐야? 이따가 우수수 떨어질 때 보여드릴게요. 됐다. 아니 왜 자꾸 사이렌 울려? 뭐야? 엄청난 실수를 했어. 이거 보이세요? 이 공간 어쩔 거임? 아 망했어. 아 종까지 쳤어 안에. 풀 수 있으면 풀겠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원하던 속도가 이 속도였어. 근데 아까 내가 진짜 제대로 망했어. 못되고 반대로. 역시 선생님답네. 망해라. 망해라. 카메라. 제가 지금 망해라 거리고 있는데요. 카메라. 아니 저기 여기 왜 이렇게 저주적이야 애들이. 나름 잘 버티고 계신데요? 아 저 아까까지만 잘했는데 저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. 아 오랜만에. 아 진짜. 아 진짜라고. 핑계 내지 말라고. 아 진짜라고. 아 네네네 여기까지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